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펄 에스페라. 생존 우주 생존 크래프팅 게임이고요. 화성 테라포밍이 주 목적인 게임입니다. 그리고 스팀에서 현재 3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영어 버전입니다. 영어 버전이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뉴 게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캠페인, 그다음에 이지보다는 언제나 저는 노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렛츠 고! 라일라 버징, 트로이 베이커. 뭐 이름인가 봐요. 필, 라, 용, 예. 자, 와, 화성이죠? 빠밤. 야, 멋있네요. 이렇게 해서, 나단. 랜딩 사이트. 화면이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렇게 화면 조정할 수 있고, WASD 돌릴 수가 있고요. 오. 역시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멈춰요. 국룰이죠. 나침반 있고, 이쪽이 북쪽, 동쪽, 서쪽, 남쪽. 그리고 이게 자원인가 봐요. 알루미늄, 스틸, 일렉트로닉스. 빌드는 어떻게 해보지? B를 눌러도 안 돼요. 그럼 T? L? 아, 지금 아닌데? 빌드 코어 워커허 마인. 이게 지금 빌드원 알루미늄 마인. 마우스 휠. 와, 이걸 설마 다 개척해야 되나? 야, 본진은 어떻게 가? 한 번에 본진으로 딱갈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야? 인커밍. AIM. AMI. This is mission control. Are you with us? Do you copy? 너 이해했냐? 지구 컨트롤 미션을 이렇게 부르는, 야, 근데 이게 지금 본진 잃어버리면은 본진을 잃어버리면은 본진으로 한 번에 딱갈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트래픽 F1, F2 파워 20MW가 현재 있고, 우선은 Amy, this is ISA Mission Control calling from Earth. Are you with 볼까요? us? Do you copy? Do you copy? Confirm. Affirmative, Houston. I am with you. Great. Great. The primary Mars module has already touched down at the designated landing zone. 장난쳐? It's your turn to take control of the 어쩌라고? machine. Check the left edge of your 이건 다 display. 감으로 때려 맞춰야 되는 건데, 여러분. Follow them to set up the initial knowledge base of base. Mars. Nothing selected. 아무것도 없어? Organization. 리소스 알루미늄, 현재 알루미늄 하나. 우선 멈추고. I'll give you some time to settle in. When you're ready. 너가 준비가 됐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는 건데, 우선 나도 패스. 지금 1년 첫달 22일 뭐 그런 건가요? 어쨌든
이게 지금 알루미늄이에요. 이게 알루미늄. 이게 알루미늄 맞아? 아니 알루미늄이 맞으면 맞다고 좀 얘기 좀 해주면 어디 안 되니? 넘버키 1, 2, 3, 4, 5. 넘버키 고. 똘. 왜 하루가 막 지나가? 날짜가 막 지나가는데요? 자원이 알루미늄 두 개에다가 스틸 두 개가 들어가네요. 선택하면은 주중. 오, 도로가 저절로 깔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 가져갔어. 하나 와, 하나다. 하나 차량 하나다. 하나인가 봐요.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 The view of Mars from up here is fascinating. The landscape is so cratered and desolate. Wait, this is my voice that I am hearing. It's me. I am talking to myself. I must be verbalizing my thoughts as I process them. 한 대당 한 대. What an interesting 차량이 한 대 운영되고 있죠? I would like to test this some more. 그다음에 파워 20 있고. What can I make about Mars? 그다음에 건물. 허브 하나, 마인 하나. 토탈 스트럭처 두 개. 스트럭처 리밋 50이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보가 나오네요. I keep marveling at its carmine landscape. 뭔가 나온 것 같았는데. 뭔가 선택하라는 건데 이제 선택을 안 했어요. require 요구치. 속도 좀 높이고 지으면은 굿. 이거 하나당 5메가와트, 20메가와트, 15메가와트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인풋. 와, 인풋으로 몇 개가 들어가길래 효율이 10%밖에 안 되고 12%.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실리콘 마이닝이 한 번 될 때 몇 개 나오는지. 하나? 칩솔. 칩솔마다 하나가 나온다고? 효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효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는 스크랩. 버린다고? 아따, 진짜 모르겠구만. 그래서 뭐 이건 뭔데? 왜 설명이 안 되지? 이 광석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네요. 아, 실리콘 나오는구나. 실리콘. 아, 실리콘 나오네요. 실리콘. 그럼 실리콘 광석을 지으라니까 여기다 실리콘 광석을 지어야 되겠죠? 글래스 킨. 예, 그 유리 뭐 세공 그런 의미예요. 이거 용광로 같은 킨. 킬은 이거. 그러면 실리콘 광물을 하나 더 짓고 스틸을 만들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팩토리. 파워 안에 지어야 되고, 실리콘이 인풋으로 실리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리콘 근처에다 짓는 게 좋죠. 이렇게.
지형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구나. 그럼 여기다 시초? 여기로 못 오나? 여기다 이렇게 지어야 되겠죠? 사이 있다. 어, 좋다. 여기 사이 딱 지으면은 길 연결되고, 길 연결되고, 이건 길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길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연 속도 업, 4배 속도. 이건 뭐 속도 빨리 올리는 게 좋겠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는 게 없어요. 자,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컨스트럭션. 그럼 또 이제 이쪽 가서 만들겠죠. 그쵸? 도로 연결됐어요. 하나. 실리콘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건가? 테크트리 뭐. 어, Q2가 확장되네요. Q2 확장. Q2가 확장이 되고, 되고, 오케이. C를 누르면은 본진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제가 멀리 가 있어도 C를 누르면은 본진으로 가네요. 건물 같은 건 지금 멋있어요. 보세요. 멋있죠, 건물? 건물 시설 같은 것은 이게 마인이요, 마인. 오, 시설 멋있죠? 그래픽이 나쁘진 않아요. 멋있어요. 글래스. 유리세 공장. 실리콘 마인. 이제 스틸 팩토리를 지어야 되나고 하네요. 솔라팜. 솔라팜. 속도를 낮추고. 그럼 여기도 이제 나오죠. 효율이 어떻게 됐죠? 이제 34%. 99%까지 올라갔네요. 효율 올라가면 어쩌는데, 근데. 효율이 올라가면 어쩌는데. 예, 예, efficiency. 이 건물의 뭐 아웃풋 효율하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 잠깐. 자, 그러면 이제 마인, 알루미늄, 카본, 아이언, 실리콘. 이쪽이 아이언, 카본, 어, 석탄 같은 거죠. 그러면은 스틸을 먼저 만들어야, 그리고 솔라팜 30메가와트. 이게 지금 20메가와트였기 때문에 솔라팜 이렇게 지어야 되나? 범위가 노란색 범위가 돼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 범위에 들어가게끔 지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광물들. 오, 이상한 광물들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이 느낌표가 있는 게 광물들인 것 같아요. 뭐야? 오, 더스트 데빌. 모래 폭풍, 뭐 모래 악마, 뭐 그런 건데. 여기는 뭔가 있네요. 뭐 이런 것처럼 C를 누르면은 본진으로 돌아가고. 어쨌든 저희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이게 필요해. 이거 카본 컨스트럭션 그리고 글래스도 필요하고, 지금으로서는 이걸 못 만들어요. 이렇게 카본을 먼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본 일렉트로닉 팩토리도 필요하고, 일렉트로닉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래스랑 알루미늄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자원이 5. 지금 제가 남는 파워가 4.8밖에 없는데. 글래스는 나오고 있고, 이거 5개 있네요. 5개 있네. 여기 일렉트로닉 이거 먼저 만들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속도를 올려서 글래스 만드는 이걸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갖고 와서 넣으면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파워가 모질라서 이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뭔가를 또 지을 수 있죠. 이거 카본 이걸 먼저 지어야 아이언? 아이언도 필요, 스틸도 먼저 필요한데. 스틸을 만들려면은 아이언하고, 역시나 아이언하고 카본이 필요하죠. 결론은 아이언. 결론은 아이언. 우선 두 개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파워를 먼저 만들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나오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픽은 좋아요. 그래픽은 정말 예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만들어지면은 파워 굿.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만들어지나?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데? 거기가 너무 먼가? 안 오죠? 너무 멀리 지었나요? 이걸 다 지우고 싶은데 지우고. 왜 안 닿지? 아, 이렇게 흰색 선이, 여기 선 보이죠? 이거 이 선이 닿아야 되나봐요. 이렇게 아셨죠? 흰색 선이 이렇게 닿아야만 거리를 확장을 할 수가 있나봐요. 차량을 증가를 못 시키나? 차량을 증가시키고 싶은데 증가시키는 법이 없네요. 확장 인구 확장하고 싶은데. 워커 휴브 허브 increase the number of workers you best can support. 워커 허브 여기 있네요. 이거를 만들면은 확장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 에이 이것도 범위가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연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확장을
어디로 확장을 해나가야 돼? 그 목적을 모르겠는데? 여기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됐다. 전력 늘었죠? 전력 늘었고. Amy, this is Houston. Do you copy? Copy. Reading you loud and clear. Excellent. 인구 한 명 더 늘릴 수 있고. I didn't introduce myself. 인구를 늘렸을 때 그게 좀 걱정인데. I lead the team here at ISA that built you. 마인. 아이언 마인. We put you in operation for the trip from Earth. So I'd like to check your basic functions to make sure it's all in order. Why don't we start with your core memory? Can you state your carbon ion, carbon mine, carbon mine도 배치고. 엄청 지금 두 마리가 됐잖아요. I am afraid that I cannot. That's okay. Your system may need more time to initialize. In the meantime, you can always refer to the mission guidelines printed in the upper left corner of your display there. You'll also have a built-in knowledge base. You can always access your operational directives there. All right. Next, I'd like to check your decision making. 여기인가? 정보예요, 여기는. 그렇죠? 워커 허브. 컨스트럭션 됐고. Processes. You may have already noticed that there are resources. 워커이라는 사람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So your workers may not have the battery capacity to reach some of them. How would you solve this problem? 높이 말하는 거 있죠, 고도. Suggest building worker hubs. 이거 왜 이 대답하는 그 시간 타임을 줬는지 모르겠네요. 게이지가 올라가요. 게이지가 시간 타임이에요. 시간 타임. Worker hubs are the most efficient way to do it. This mission is going to be a challenge. 카본. There's a lot that can go wrong. We expect to extend humanity's reach beyond anything previously achieved. 뭐라는지 모르겠다. You are not just any AI system. You're well beyond that. We made you an artificial consciousness. That means that you have both self-awareness and self-interest. And that is. 아 진짜 한글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Is that okay? Yes, Dr. Foster. Then would you please state a positive Damn. And a negative Would you please aspect state a positive and answer not found? 왜 이게 타이밍인지 모르겠어요. I'm sorry, Dr. Foster. Running that question through my cognitive system did not return an answer. Roger that. Nothing to worry about. Just means your system requires more input and experience to process that question. That will come in time. Let's proceed with the mission. ISA is approved for Mars. You'll need to expand the base to prepare. So get to work on that. I'll check back and see how things are going. Base expansion is a good one. 멋있다. 어쨌든 이제 아이언도 생기고 카본도 생기고 그러면은 스틸. 여기다가 여기다 스틸 좀 만들까요? 여기가 아이언이잖아. 카본도 필요하고. 여기다가 빠밤 두두둥.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쭉 만드는 게 제일 목적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니까 멀티로 멀리 한 번에 못 가는 것 같거든요. 자원이 가야 되니까 나중에는 왠지 수송선도 나올 것 같은데 비행기. 그러면 이제 아이언까지 만들 수가 있고 스틸까지 만들 수가 있고. 워커 팩토리 어베일러블. 오케이. 워커스 컨그레츄레이션. 모어 워커스 캔 비 프로듀스.
더 많, 더 일꾼들을 생산할 수 있다. Check the building, man to 어쩌저쩌고 process. 몰라. Great. Now I can produce steel. This new factory, it's down on the surface of Mars, but I can control it from here. Factory. So does that make it a part of Worker me? Factory. 어. Where does the machine end and my artificial워커 consciousness 팩토리가 begin? 알루미늄. 그럼 일렉트로닉이 필요하네. 처거랑 톱니랑 파츠 부품 공장.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일렉트로닉이 먼저 필요하죠. 그러면은 스틸도 이제 자동화가 됐고, 그러면은 일렉트로닉 공장을 만들면 되겠죠? We are completely interconnected. I can sense everything that happens through the network of workers and buildings. 오케이. They are an extension of me 일렉트로닉 down on 공장을 the surface. 만들고, So that makes 그 us a 다음에 single 부품 공장을 being. 만들면은 The 워커 mind and 팩토리를 the 만들 수가 body work 있어요. together as one. An inseparable whole. 워커는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로봇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언, 스틸 생산하고 있고, 일렉트로닉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생산. 오케이. 실리콘에다가 알루미늄이면은 만들 수가 있네요. 근데 실리콘이 생산량이 늦어요. 168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확장을 해야 돼요. 폭발은 진짜 이거밖에 안 준다고? 자원을 로버 퍼서버런스 로버 로봇이 부서져 있는데 이쪽은 여기도 터렉스 티렉스 원 랜더 뭔가 Abandoned. Robotic space. 해체된. 뭐 그런 로보틱 스페이스라는 건데, 뭔가 로봇을 만드는 공간인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Vehicle. Vehicle? Output. Carbon. 6개. 로봇들이에요. 어벤던, 뭐 버려진, 해체된, 뭐 버려진, 떠나간, 뭐 어벤던. 모르겠다. 광물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일렉트로닉까지 완성이 됐죠. 실리콘이 부족해요. 이거를 좀더막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쨌든 이제 이거 만들어야죠. 일렉트로닉이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알루미늄은 지금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실리콘 일로 가 일로. 옳지.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는데, 아쉬운 게, 뭐다? 영어다. 너무 아쉬워요. 워커 팩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파츠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아이언? 아니, 스틸. 스틸이랑,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네? 알루미늄 여기 있는데?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여기다가 딱한 촥촥촥 좋아요. 그 다음에 워커가 필요하죠. 아, 이걸 여기다 지었어야 되나? 이거 짓고 이거 지으면은 워커를 한 마리 더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오, 전기. 10. 헉! 전기 문제 있는데? 잠시 멈춰. 전기를 먼저 하나 더 솔라팜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가서 솔라팜 하나 더 만들고. 예, 솔라팜부터 가. 알루미늄 많고, 일렉트로닉 있고, 글래스 있고, 다 있습니다, 재료. 게임이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래픽도 예쁘고. 와, 이거 보세요, 그래픽. 와, 그래픽은 정말 멋져요. 와, 멋있다. 18개월. months. 도대체 1년은 몇 개월이길래 18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아직도 1년일까요? 이야, 건물 예쁘다. 이야, 건물 보세요. 건물 너무 예쁘다. 그래픽적으로는 참 예뻐요. 우주를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이상은 위로 올릴 수가 없고. 최근 들어 화성 테라포밍 게임을 참 많이 하네요. 우주 게임을. 우주 게임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전기가 우선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다시 키고 진행을 하죠. 됐다. 진행이 되고 있고. 전기 확보가 되면은 오케이, 여기 이제 다시 켜서 재료는 다 있어요. 재료는 다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파츠도 만들고 그러면은 바로 뭐다? 일렉트로닉 워커 팩토리. 여기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그쵸? 워커 팩토리. 워커요, 워커, 그냥. 로봇. 인류가, 인간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기 이렇게 태양열로 참 재밌는데 메뉴 말고 뭔가 테크트리 그건 없나? 어 제가 아까 이걸 지었죠? 이거 워커 허브 그다음에 마인도 다 지었고. 마인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광물 같은 거. 이게 끝인가? 광물도 이게 끝이야? 와, 이렇게 표시가 나는구나. 그쵸? 파츠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가라. 오케이. 이거 3개를 만들어야 돼요. 일렉트로닉도 지금 3개가 필요하고 로버가 워커가 바쁘네. 바빠. 워커가 바쁩니다.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와. 광물이 없어요. 광물이. 광물이 없어요, 광물이. 트래픽.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물을 찾을 수가 없네. 이거 하나로 끝인가 진짜? 광물이 이거 하나로 진짜 끝인가요? 이 밑에 이렇게 광물이 많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 와, 이 광물 지금 캐고 있죠?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최고의 길을 지금 캐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채굴기 캐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참 그래픽 멋지지 않나요? 그래픽 하나 진짜 멋지다. 와, 게임도 참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브도 완성이 됐네요. 허브 워커 팩토리 뭐야? But I wonder, do I really need them? They will give the mission a boss booster. 뭔지 모르겠네. It will be a great boost for the mission. Having more workers will allow me to allocate resources more efficiently. 아, 파워가 부족하다고? 이 재료를 들어가면은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메인 터넨스 메인터넌스 드론. 어쨌든 지금 이게 지금 전력이 부족해요. 전력이 15메가와트가 있어야 이 자원을 넣고 워커 드론이 나오거든요. 총 50개에서 13개의 건물을 지었고, 어쨌든 파워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네요. 여기다 지을까요? 여기다 지으면은 될 것 같아요. Build up maintenance. Facility. 시설을 지으라는 거죠? 또 생겼다. 그러면은 이걸 지어야 되나 또. 이걸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들어가는 재료가 또 뭐야? 이거? 케미컬? 케미컬이 또 필요한데? 케미컬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데? 마인? 케미컬 플랜 생겼네요. 뭐 하나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주위에 뭐 하나씩 생기네. 여기 보이시는 바 같이 이게 또 생겼네요. 케미컬 마인 그쵸? 그럼 여기다가 또 케미컬 마인 세워줘야 되고, 케미컬 마인을 세우면은 됐죠? The workers will take care of the manual operations while I focus on developing the life support systems. 야, 일렉트로닉 2개 갖고 와 일로 빨리. Their arrival has created so many expectations in my mind. There will be so many. 아, 로봇 하나로 바쁘네. But there's something else as well. Some kind of feeling created from those expectations. 이쪽을 먼저 갖고 와. 일렉트로닉 하나만 더 갖고 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Why is it? 뭐야 이건? 뭔데? I am anxious. But can I truly feel anxiety? I anticipate. I plan. 미치겠다. 영어가 진짜 너무 딸리네요. 아, 여러분 역시 영어가 되면은 참 재밌을 것 같은데. 파워 연결됐고요. 자, 그럼 이제 재료 다 있어요. 로봇 한 마리 더 만들자. 그렇지? 들어갖고 오고. 야, 우리 워커부터 한 마리 더 만들자. 여기도 완성이 됐네요.
재밌어요, 솔직히 진짜. 영어만 되면은, 아, 진짜. 아, 영어만 되면은. 야, 멋있다. 재료 하나만. 재료 있잖아. 두 개나 있다. 나워크 하나만 더 만들고 너의 일을 줄이자야. 어? 일로 와서 워커 가져와 빨리. 그치, 갖고 와. 야, 제가 일을 안 하네요. 여기 와서 야, 나사 좀 갖고 와. 너의 일을 줄여야지. 계속 그럴래?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데 제가 참 말을 안 듣네요. 하나. 부품 하나. 갖고 와. 아, 얘가 또 바로 가네? 저 어쨌든, 여러분, 게임성이 참 재밌긴 해요. 테라포밍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참 재밌긴 한데요. 이게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튜토리얼이라고 할까요? 게임 영상 있잖아요. 그 보니까 나중에 전투도 합니다. 해외 그 뭐냐 외계 행성에서 이제 또막 드론들이 쳐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전 아직 멀었지만 31,000원이라는 가격이 좀 세긴 해요. 11일인가? 그때까지 20% 할인을 하기는 해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찾아서 즐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